야, 여기서 이 박세로이의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이거는 남자가 들어도 오씨 목소리 되게 좋네 싶은. 소신, 패기, 없는 것들이 자존심 지키자고 쓰는 단어. 이득이 없다면 고집이고 객기일 뿐이야. 들리긴 어떻게 들려? 저 부분의 단어가 기? 기밖에 안 들리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뭔가 고집이고 길 뿐이야. 그래. 길 뭔가 그런 느낌. 정확히는 객기거든. 객기. 오캬사마? 노 갸크? 예, 기 있지, 기. 뭐 겐기 할때 기. 그렇게 써서 객기. 그 뭐랄까? 와케노 와칸나 유기? 라는 의미의 객기인 거야, 객기. 근데 그거를 한자로 손님의 기.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가 되잖아. 뜻으로 하면은 와케노 와칸나이 공교노 나이 유기. 같은 느낌이 객기인 거야, 객기. 객기는 일반적으로 어떤 동사랑 나오냐면은 부리다. 그래서 객기 부리지 마. 아니면 너 객기 부리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 그러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용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 라는 표현인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사유리랑 카지노를 갔어. 근데 한 10만 원을 잃은 거야. 그래서 내가 사유리한테, 야, 사유리 이제 그만 가자. 뭐돈뭐더 쓰려고 그래. 사유리가, 교수님 기다려봐요. 이번엔 될것 같아요. 나 이번에 20만 원 걸래요. 이러면 내가 쓰는 거야. 야, 객기 부리지 마. 라고 얘기해. 난데 손나 와켄 와깐나 유기 다스노? 라는 의미로 쓰는 게 객기 부리다. 라는 표현인 거야. 객기라는 단어로 문장 한번 만들어 볼래? 하나도 공부를 안 했는데 만점을 딸것 같다고 자신 있게 생각을 하는 건 객기지. 그렇지. 와, 대단하네. 하나도 공부 안 하고 만점을 딸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객기지. 그럼 사유리 해봐, 사유리. 例えば、あんまり脈のない、なさそうな男の子に、なんか、まあ、一回告白してみるみたいなのも、객기지. 맞아, 맞아. 그거 객기지, 객기. 약도 너 나사서 오는 어떡거니 네 고깍 쓰를 때 유기 아르네 야 우리가 유기 아르 또 유기 아르네 유기 아르네 なんか、いける気がするみたいそうそうそうそうでもあの人によってはねあ그거 객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 네. 그거를 이제 아 용기 있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친구로 돌아 알았지 객기를 그럼 일본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무코미스? 그런 표현이 있어? 처음 듣는데? 맞나 싶다. 무코미즈? 있네? 그러네. 객기랑 비슷하네. 근데 써? 이런 표현? 나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이런 표현? 뭔가 근거のない 지신 みたいな. 응, 객기가 그런 거니까. 하율이 써본 적 있어? 무코미즈라는 표현? 아니요. 별로. 완전 처음 들어봐. 30년 일본어 공부했는데 오늘 처음 들어봤어. 무코미즈. 근데 딱 뜻은 그거네. 객기. 무태포? 무태포는 좀 가깝지, 그지? 무태포. 한국 사람들 무대뽀, 무대뽀 하는 거 들어? 봤어? 한국 사람들 무대뽀라 그래. 무대뽀. 일본어 그대로 그냥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일본어의 잔재가 남아갖고 한국 사람들이 무대뽀, 무대뽀 그래. 근데 일본어의 무태뽀인 거야. 객기. 그게 어울린다. 무태뽀. 일본어의 무태뽀. 근데 너희들 솔직히 무태뽀라고도 잘 얘기 안 하지 않니? 일본말로? 그렇게 잘안 쓰지. 안쓸 일이 잘 없지. 무태뽀라는 표현이. 맞기는 맞는데. 그러니까 들으면 뭐 어색하진 않는데. 사실 일본어로도 뭐 그렇게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니까. 마음 먹었으면 그 마음에 충실해. 이게 궁금한 게 너무 신기해. 왜냐면 나는 전혀 생각도 못 해봤거든, 이게. 이거 누가 질문한 거지? 저요. 그래? 이게 왜 궁금했어? 마음 먹다? 아니면 엿 먹다? 껌 먹다? 엿먹다? 어디 엿먹다라는 표현을 알아, 너? 대단하다.
어, 엿 먹다. 그래, 계속 해보자. 먹다. 마음 먹다. 엿 먹다. 엿 먹다. 겁먹다. 어. 어, 뭐지? 그 그런 뭐 먹다라는 표현이 꽤 많아서. 세상에 딱 세 개 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엿 먹다네. 아니, 근데 사실 마리아가 오, 한국말에는 되게 뭐뭐 먹다라는 표현이 많네요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난 몰랐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뭐 먹다라는 표현이 있네? 그러니까 뭐 맘 먹다라든지 엿 먹다라든지. 근데 사실 실제로 먹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표현들이기는 한데 다른 게 또 뭐가 있을까? 맘 먹다. 까먹다. 어, 그러게. 까먹다. 마음을 먹다. 고고로 키메루 있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정하다인데 말 그대로면 마음을 먹는 거야. 어, 마음을 왜 먹지? 나도 어? 왜 마음을 왜 먹지? 라는데 이게 그냥 한 표현 전체로 그냥 마음을 먹다 그러면 고고로 키메루 마음을 정하다 라는 뜻으로 쓰는 표현인 거지. 겁먹다. 그 겁을 겁먹다가 아니라 그냥 겁을 오비에루 두려워하다 라는 뜻으로 그냥 쓰이는 거고. 나이를 먹 나, 어, 그러게, 나이를 먹다. 근데 일본어로도 도시오크라고 하지 않나? 아, 네네. 도시오크라고 표현하잖아. 나이를 먹다. 근데 한국말도 그렇지. 나이를 먹다라고 표현을 하지. 도시오타베루라고는 안 하지만 도시오크라고는 표현하잖아. 그지? 네. 엿먹다, 엿먹어라 라든지 엿먹다라는 표현을 일본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 크소그라에? 그거인 거야. 엿먹어라. 근데 한국말에 엿먹어라는 엿은 솔직히 맛있는 거잖아. 근데 일본어의 엿먹으라는 크소그라에 그러니까 제일 아마 뉘앙스적으로 맞을 거야. 크소그라에 오마이나가 크소그라에요 라는 표현이 딱 한국어의 엿먹어라 라는 표현이랑 딱 맞는 표현일 거야. 한국은 맛있다야 그지? 일본말은 안 먹고 싶다 그지? 야 비영이 나오시나? 고생하셨어! 비영이! 아 이거라 드시죠, 형님. 아, 네 많이 먹어라. 근데 너희들 봤어? 저기 두부 들고 있는 거? 못 봤어? 두부 들고 있는 거 못 봤어? 못 봤어. 어, 정말? 너 두부 들고 있는 거 봤을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잘 봐봐, 두부 들고 있는 거. 야, 비영이 나왔구나! 고생하셨어! 비영이! 아, 이거라. 두부 들고 있잖아. 두부 들고 있는데 그 저기 부하가 드시죠, 형님? 그러잖아. 니 마이무라 그러잖아. 니 마이무라는 부산 사투리잖아. 어, 마리아 무슨 뜻인지 알겠어? 니 마이무라. 많이 먹어라. 어, 너 많이 먹어라가 되는 거야. 근데 저기 이제 사투리니까 아마 사유리는 잘 모를 거고 니 마이무라 그러면은 미유는 알아들으려나? 사투리 좀 알아서? 내 느낌은. 대충 느낌은 오지 그치. 네, 많이. 네, 네, 네. 니 마이무라 그러면 어, 그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저렇게 이제. 감옥이나 이런 데서 나오면은 이렇게 두부를 주면서 축하합니다 나와서 감사합니다 라는 식으로 저렇게 표현을 하는 한국에서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마리아가 이제 죄를 져갖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2년 뒤에 저렇게 출소를 했는데 내가 자 두부 그러면 두부를 왜 갖고 오셨어요?가 되겠지. 이게 저런 부분이 좀 다른 거지. 너야 아무도 안 오는가 봐. 예 팔아 형 내려줄게. 괜찮습니다. 좀 걷고 싶어서요. 아, 맞나? 그래, 바람 좀 쉬라. 방금 뭐라 그랬는데? 바람... 아, 그거. 저거는 근데 네가 못 알아들어도 크게 사실 문제는 안 돼. 왜냐면 사투리라서 되게 어렵잖아. 사실 너희들 오키나와 사투리는 이해하니? 들으면? 일본인들도 오키나와 사투리는 잘 못 알아듣잖아. 근데 한국 사람들은 사실 제주도 사투리는 어려워도 부산 사투리는 알아듣기는 하거든? 근데 굳이 너희들이 부산 사투리까지 못 알아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어. 물론 알아들으면 재밌겠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그냥 기분 전환하러 바람을 맞으러 갈 때는 바람 쐬다 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어,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사유리가 만약에 나랑 같이 사는 뭐 동생이야 그러면 오빠 나 잠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 라고 표현을 해. 근데 저게 이제 사투리가 되면서 바람 좀 쐬라 이렇게 좀 말이 좀 단어가 좀 바뀐 거야. 바람은 쐬다 라는 표현을 써. 바람 쐬다.
여긴 매년 10월 31일엔 미국에서 온 축제를 즐겨. 너희들 이태원 가본 적 있어? 어 진짜? 어 미윤이 있네? 네. 언제 가봤어? 그 유학을 했을 때. 어 유학했을 때? 네. 미윤은 서울에서 유학했었어? 네. 아 그렇구나. 이태원 그럼 갈만했겠네. 마리아는 서울 아니었나? 저는 수원이에요. 수원이었지. 사유리는 가본 적 없고? 네. 사유리는 한국 가본 적은 있잖아, 그지? 아, 네, 있어요. 아, 서울은 아 많이 갔네, 되게. 서울은? 아 가본 적이 있어요. 그지, 서울은 가봤는데 이태원은 못 가봤구나. 네, 네. 미유는 이태원에 왜 갔어? 맛있는 케이크집이 있어요. 어, 진짜 맛있는 네. 케이크집? 오. 네, 네. 이태원이 진짜 요새 핫한 곳이 됐나 봐. 네, 네. 내가 이태원에 처음 갔을 때는 거의 한 20년 전? 뭐 이렇거든. 20년 전에 처음 가고 그 이후로 가본 적이 없어 사실. 요새는 되게 핫한가 봐. 젊은이들도 되게 많이 가고 저렇게 막 할로윈 파티도 많이 하고. 근데 할로윈 파티는 지금은 이태원뿐만이 아니라 많이들 하거든. 사실 홍대나 뭐 이런 데서. 홍대도 하고 뭐 젊은이들의 거리에서는 뭐 이 할로윈 파티는 어디서인지 많이 하는데 이 드라마는 조금 옛날이 배경이라서 그런지 이태원에서만 하는 파티 문화인 것처럼 할로윈 파티를 소개를 하고 있지. 일본도 할로윈 요새 엄청 즐기잖아. 너희들 할로윈 즐겼니 어렸을 때? 즐기기보다는 그냥 위상 코스프레 하고 막 그랬던. 아 그래 코스프레 하긴 했었어 너희들 어렸을 때도? 네. 유치원 때나 이럴 때? 그렇죠. 오 그렇구나. 일본도 할로윈을 되게 오래전부터 즐겼구나. 시부야가 장난이 아니잖아 요새. 완전히 난리가 나잖아. 그 코스프레 한 사람들이 막 난리도 많이 부리고 막 폭행도 하고 막 트럭 뒤집고 난리도 아니었었잖아. 재작년에 사람들 막 지나가는 트럭 붙잡아갖고 트럭 뒤집고 막 발로 밟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래서 작년 할로윈 때는 절대 시부야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막 되게 막 뉴스에서도 나오고 그랬었거든. 니들 시부야는 가본 적 있어? 어, 혹시 미유가 이태원도 가고 시부야도 가고야. 미유가. 먼 길을 떠나는 내겐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하루. 야, 여기서 이 박세로의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이거는 남자가 들어도 오씨 목소리 되게 좋네 싶은 그런 느낌이잖아. 목소리 되게 좋지 않아? 저 부분은 특히나 되게 좋은 것 같아. 뭔가 더 알아요 없는 뭔가 그런 거예요. 더 알아요 없는. 네. 나야 없네. 나 뭔가 없는. 사유리는? 완벽한 하루. 완벽한 하루. 그거는 완벽하게 들렸구나. 완벽한 하루. 더할 나위 없는 이라는 표현은 그냥 하나로 그냥 다 외워두면 돼. 더할 나위 없는. 그 이상 뭐를 더할 필요도 없는 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최고의 라는 뜻인 거야. 더할 나위 없는. 영어랑 똑같네요. 영어랑 똑같다고? 영어 그 nothing better than? 어 nothing better than. 오, 야 마리아 영어도 잘해. 아, 이거 컷 해주세요. 그대로 넣을 거야. 어 영어도 잘해. nothing better than. 더할 나위 없는. 더 이상 뭐 더할 것이 없는 라는 표현인 거지. 예를 들어서 사유리랑 사유리 남자친구가 같이 있는데 얘네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어 그럼 쟤네들 진짜 더할 나위 없는 커플이다. 너무 그러니까 더 이상 뭘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어 마리아가 되게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 어디 취직했어? 그럼 어디요? 야 진짜 너한테는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회사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내 미유가 뭐 헤어스타일을 싹 바꿨는데 어 교수님 어때요? 제 새로운 헤어스타일 없다면 야 더 할 나위 없이 좋은데? 라고 그러니까 최고의 찬사인 거야. 더 할 나위 없다. 요새
왜 일본에서 박세로이의 그 패션이나 이런 게 되게 막 유행이 되고 있잖아.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사이토와 하게나리니 마니시테리 때문에 짠도 고 깃테다. 개그맨이니까 다들 용서해 주는 거지.